좀 갑자기 나왔는데 이걸로 바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요? 아니요. 네. 네. 그럼 우리 총장님하고 인터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그래, 하죠. 그래 우리 그 이제 총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네. 총장님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총장님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 바로 우리 김동균 총장님 오셨는데 지금 2004년부터 펭귄 마을이 함께 주신다고 들었어요. 2013년부터. 13년이었어. 네. 양림동에 양림동 2004년 2004년 이사로. 그렇죠, 그렇죠. 한번 양림동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펭귄 마을. 아 펭귄 마을 그 소개만 하면 됩니까? 네. 네네. 아 저 이 펭귄 마을에 오시면은 저 젊은 연인끼리도 많이 오고 그 젊은 층 온 이유는 지금 아파트 단지로 다 막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글귀들도 많이 있고 이제 딴 데 가면 전부 백화로만 돼 있는데 네. 펭귄 마을은 유독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 네네. 아 저거 우리 집에 있어서 손을 가리키면서 그걸 볼 때 아 바로 이런 것이구나. 그것도 글귀는 아 이제 이를테면 술과 밤이 있는 한 남녀 사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. 가면 맞아.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자. 네. 이제 그 맞는 얘기잖아요. 형편 따라 살아야 유행 따라 가면은 가지나 찢어져 버려. 아, 펭귄 마을에 가면 이러한 예쁜 네, 문구들이 많이 주변마다 지금 쓰여있는 네, 볼 수가 네. 있고 또 어렸을 때 추억을 상한 물건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, 네. 추억으로 돌아갈 수 네, 있는 네, 곳이다라고 네. 말씀하셨어요. 더군다나 이제 펭귄 마을이시는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네. 우리 그 촌장님의 이 손끝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잠깐 소개 한번 해주세요. 환생의 비화 좀 알려주세요. 아,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2013년부터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불이 났었는데 불이 났어. 네, 불이 그 백 바로 그 안에 불이 났었죠. 네. 그 너무 또 흉악스럽고 해서 이걸 무엇을 한번 해볼까. 아. 그 마치 검인사들을 지으면서 검인센터 네. 동사무소 그리고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양림탕이었어요. 네. 골목길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, 네. 모욕탕. 유명한 옛날 모욕탕 그때 그 시절 철거를 하게 됐는데 네네. 거기서 액자 하나 시계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시계 하나 걸고 네. 액자 하나 걸고 이렇게 걸으면 괜찮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하나 설치하다 보니까 네. 시계는 어디 가나 없잖아요. 걷는 데가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시계를 고집을 해봤어요. 아. 그 백 전체를 한 백에다가 시계를 다 옛날에 있는 시계들 걸었더니 아 대체나 너무 멋져요. 그래서 지금은 시계들 다 버리잖아요. 네네네. 그걸 하나하나 자전거 타고 양림 다리를 건너서 네. 집 앞에 보면은 시계 같은 거 많이 내놓더라고요. 네네. 그걸 처음에는 하나하나 주워서 아 폐품을 다 수거하셨구나. 네, 수거를 했었잖아요. 그리고 액자 같은 거 버려진 액자 같은 것을 수거를 또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밴드 누가 쓰다 남은 놈 그에다가 네. 백에다 밴드 칠하고 네네. 좀 이쁘게 단장을 한다고 직접은 하신 거잖아요. 네, 직접 와, 했죠. 대단하시다. 아, 그게 시작으로 지금의 현 펭귄 네, 마을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날려다녔어요. 좀 그 당시엔 젊었었겠죠. 이제 지금은 네. 몸이 나이가 나이만큼 나이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힘이 딸리더라고. 이제 그 움직이는 거나 아, 내 몸이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요. 아.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고 네네. 지금까지 일하고 네, 아, 저는 그래도 진짜 좋은 게 그 우리 전국을 따져봐도 네. 이제 여름철에는 보면은 이제 그 더울 때에 동굴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. 시원하게.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전국에서 펭귄 마을은 여름철에도 그렇게 춥다면서요? 아, 너무 좋아요. 춥고 네. 추우니까 네. 그냥 물로 물. 너무 잘 받아주시고 이거 우리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진짜 이거 예 이거 이거 쪼꾸였는데 아, 이걸 또 받아주시. 이 쪼꾸를 받아서 네. 총장님 양림 마을일 수도 있는데 왜 펭귄 마을 펭귄이 왜 붙은 거예요? 펭귄 아 우리 동네 그 한 분 어르신이 네. 지금 연세가 73세고 네. 김종대란 분이 계셨어요. 네네. 자 펭귄 아재라고 한지 지금은. 그분이 40년 전에 교통사고를 났어요. 아~ 교통사고를 하면 우적다리를 끼야 되겠죠? 네네네. 한쪽 다리가 잘라나갔죠. 네. 이 정도 무릎 위까지 잘렸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서 있는 모습이나 아~ 걷는 모습이 너무너무 펭귄을 흡사하게 닮아갖고 네. 아, 제가 아, 펭귄 말을 하면 좋겠다.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린 거예요. 아~, 아~, 아. 그래서 아 펭귄 말이라 그
그 자체가 예. 펭귄 산지 알아요. 관광 관광객들 오면 아, 펭귄 어디 갔냐고 찾아봐요. 네. 이제 펭귄 이제 유리라고 써 붙여놨는데 네. 지금은 이제 그걸 또 한바탕 웃고 그러는데. 아 근데 촌장님이 이거 네. 상 받아야 되겠다. 국가에서 아니, 이 정도면은. 상 받은 경험 있으시죠? 어 상. 상 많이 받았어요. 그죠? 뭔 상 받았다고 했잖아요. 아 그 으뜸상. 예, 도뜸의 만들기. 네. 저 개인상으로 최고상. 네. 그래가지고 상금도 150만 원 받았어요. 와 대단하시네. 150만 원을 받아서 본인 통장에 넣으셨을 거 아니면은? 나눠서 썼겠지. 그럼 좀 나눠서 썼죠. 저 동네 잔치도 한번 해보고 동네 잔치도 했어요. 네, 지금 문자 잘하셨어요. 지금 문자가 네. 네. 우리 그 코로나 심해서 설에도 광주 못 가서 너무 아쉽네요. 팽개마을 이쁘규 맛집 많은데 가고 싶다 하시면서 연재훈님 이렇게 찾아주셨고. 네, 그리고 최상봉님께서 걸쭉한 고향말 엄청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까스까스 돈까스님께서는 오늘 천장님 펭귄 옷 입으면 대박이었을 듯. 그걸 준비했어야 되는데. 가졸라고 했는지 네 깜빡 해버렸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장님이 멋있게 이렇게 중정 아니 아까 그 질문 중에서 그 왜 펭귄님 붙였니 그 질문 우리가 들었나? 했어 들었어. 뭐라 그랬었어? 펭귄 마을에 왜 펭귄이었냐고. 네. 그 거기 사셨던 분 어떤 분이 아 그게 그 얘기구나. 아니 나는 이제 지금 순간 우리 그 총장님 계속 보고 있으니까 펭귄이 생각나가지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. 아 죄송합니다. 예. 자 그 올해는 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? 네? 올해는 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? 올해는 그 네. 너무 그 지금 설치해 놓은 것들이 네. 좀 낡아가지고 네. 다시 좀 낡은 것은 뜯어내고 네. 좀 재설치를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. 아 다시 한번 재설치를 한다. 네. 그 코로나19 때문에 신은 이제 작년에도 이제 끊임없이 제가 온 걸로 알고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촌장으로서 또 하고 싶은 말 좀 있으시다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네. 관광객들이 오시면 항상 깨끗하고 그 오니까 언제든 놀러 오시면은 네. 그 김 촌장을 한번 찾아오면 찾으면은 내가 또 성의껏 모든 걸 대접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촌장님이 제가 알기로도 그 한 끼 줍쇼 막 이런 데 나오시지 않으셨나? 진짜로? 아니 막 이렇게 그 공중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소개가 됐는데 네. 여러 차례 좀 노출 됐던 걸로 노출 네, 많이 됐죠. 혹시 뭐 기억나는 방송 있어요? 기억나는 방송. 네. 네. 그 며칠 전에 네. 생생 정보 아 생생에서 왔었고 공중파 공중파 예, 예. 그리고 이제 CNB에서도 많이 왔어요. 아, 예. 그럼 또 많이 왔어요 CNB에서. 아 그럼요. 양림동에서 인기 스타시겠다. 우리 촌장님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저는 이제 그 봉사하고 네. 우리 어머니들 많이 살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아, 촌장이나 봐. 그 행강도 고쳐주고 수도꼭지도 달아주고. 네네. 저는 이 동네 일꾼. 그게 나 좋더라고. 아~ 오늘 유튜브 방송 출연하신다고 이런 중절모하고 이런 스카프 같은 건 어떻게 사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? 코디를? 이거 스카프가 아니고 네. 네, 스카프. 스카프. 아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추워서 날씨 갑자기 또 추워보네. 아~ 그래갖고 이걸 그 요즘 이거 2000으로 샀어. 아 2000이야? 아니 근데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알았어 굉장히... 여기까지 아, 그래?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그 가스까지 돈까지님께서 우리 미호 우리 MC 두 분이 부부이신가 오셨는데 저 눈 높아요 가스가스 돈가스님 저 아, 제,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보고 있어가지고요. 저희 신랑이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요. 네. 가스가스 돈가스님 저희 부부 아닙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시던 바로 퀴즈 문제로 바로 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네. 우리 그 촌장님께서도 같이 참여해서 하니까 팬들이 그것만 좀 기다리고 네, 있어가지고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바로 이제 퀴즈쇼로 좀 이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예, 선물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많은 사람 부탁을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우리 그 광고가 아니라 홍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그럼.